자, 저희 집 앞에 있는 잔디인데요. 최근에 잡초를 없애려고 약을 뿌렸다가 이 모양이 꼬라지가 됐습니다. 자, 저 앞에는 저렇게 옆집에 잔디 보세요. 저렇게 이쁜데 저희 집만 이 모양이 꼬라집니다. 그래서 애하고 지금 다들 지금, 아이고, 승희 얼굴 나오는데. 어? 자, 잡초 없애려다가 집이 뻘판이 됐습니다. 아, 저희 집만 거의 사막 수준이죠. CCTV 넘버원 타이거 제임스입니다. 자, 다시. 가든에 있는 잡초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에 보면 위드 킬러 이거를 사서 여기에 조금 넣은 다음에 뿌렸습니다. 뿌렸는데 이 양을 얼마만큼 넣어서 뿌려야 되는지 모르고 무작정 뿌리는 바람에 잔디가 이 모양 이꼬라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와이프가 땅을 썩은 잔디들을, 아, 죽 썩은 잔디가 아니라 죽은 잔디들을 다 파고 있는 상태입니다. 올겨울이 지나고 내년 봄이 될 때쯤이면 다시 새로운 잔디가 났으면 하는 마음으로 씨앗을 다시 뿌리고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 씨앗을 대충 뿌려가지고 아, 대충은 아니고 씨앗을 열심히 뿌려놨는데 이 동네 새라는 새들은 다 찾아와가지고 씨앗을 다 먹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그 그물 같은 걸 쳐가지고 여기에다 씨앗을 뿌린 다음에 그물을 얹어놓은 그물로 새들이 못 먹게끔 막아놓은 상태입니다. 아, 정말 사막과 같습니다. 뭐할말 있나요? 아, 그리고 이 약을 뿌릴 때 이 약이 뭐 얼굴이든 피부에 절대 닿지 않게끔 저희 와이프는 얼굴에 살짝 진짜 조금 아주 조금 튀었는데 그게 피부에 자국이 남을 정도니까 요거는 아이들 손에는 절대 안 가고 그리고 어른들도 피부에 안 닿게끔 저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장갑을 끼고 할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제품으로 해봤는데 제 생각에는 여기에다 붓고 분사를 하게 되면 처음에 바로 그 액이 다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믹스가 잘안 되는 것 같아서 아, 다음에는 제가 더 좋은 걸로 사서 해볼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약을 뿌릴 때 여기에 보면 뭐 얼마당 얼마 물을 섞어서 뿌리라고 되어 있었는데 제가 사실 영어를 ABCD E까지 아는 영어 수준이어 가지고 이거를 사놓고 와이프한테 뭐 물어보고 이렇게 하려다가 와이프가 또 알아서 하라고 할것 같아가지고 제가 알아서 한번 해봤는데 그날 비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이거를 귀찮아가지고 그냥 이 통째로 그냥 뿌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잔디가 이 모양 이 꼬라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의 명언 들어갑니다.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고 안 하고자 하는 사람은 핑계를 찾는다. 저는 오늘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Let's go. 구독과 좋아요.